안녕하세요. 오늘 이 귀엽고 띄는 작은 종이 문어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정사각형 종이 두 장과 마커만 있으면 돼요. 그럼 함께 시작해 봅시다. 문어는 두 조각으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 것부터 시작할게요. 종이 한 장 가져오세요. 기억하세요? 가사처럼요. 언제 지고 있을지 언제 접어야 할지 알아야 해. 와, 전 케니 로저스가 종이 접기에 대해 노래한 건 줄 몰랐어요. 우선 나중에 도움이 되게 여러 번 접어줄 거예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요. 그런 다음 그걸 다시 펴서 돌려요. 다시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펴주세요. 종이를 네 부분으로 동일하게 나누는 접은 두 선이 생겼지만 선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돌려서 윗부분과 아랫부분 모두 가운데로 접어요. 이제 또 해요. 아랫부분을 잡고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위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중앙으로 접어주세요. 이제 다시 펴주세요. 종이를 돌려요.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해요. 아랫부분을 잡고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다음엔 윗부분도 가운데로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겠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번 더 해야 하죠. 위와 아랫부분은 가운데로 접어야 해요. 이제 중요한 선들은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접은 두 부분은 펴도 되지만 완전히 펴면 안 돼요. 이제 네 개의 행과 여덟 개의 정사각형 열로 이루어진 선이 생겼어요. 여기 오른쪽에서 세 번째 선을 찾아서 거길 접으세요. 이제 종이 전체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접힌 곳이 지금 왼쪽에 있어야 해요.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정사각형 두 개 보이시나요? 이게 문어의 얼굴을 위한 공간이에요. 아직 평평할 때 지금 바로 그려주세요. 이제 다시 돌려주세요. 있는 그대로 밑줄과 윗줄을 가운데로 접었다가 다시 펴서 선이 더 잘 잡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오른쪽 상단 정사각형에 집중해주세요. 오른쪽 상단 모서리가 왼쪽 하단 모서리에 맞도록 접은 후 펼쳐요. 또 다른 선이에요. 왼쪽 위 정사각형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제 종이의 가장 왼쪽 부분에 초점을 맞추세요. 종이 한 겹을 가져와 가운데로 접으세요. 여러분이 방금 접은 부분이 삼각형으로 바뀔 거예요. 대칭이 되도록 왼쪽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좋아요. 돌려서 이제 이 부분을 작업할게요. 꼭대기 조각들을 작은 삼각형으로 다시 접어주세요. 바로 이렇게요. 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주는데 이제는 뒤로 젖혀서 선이 선명해지도록 하세요. 다시 펴서 이 두 개의 정사각형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이제 이 부분을 보세요. 이건 문어의 점프를 책임지는 부분이라서 중요해요. 가운데 부분을 아래로 당겨서 이렇게 덮어주세요. 좋아요. 그런 뒤에 가운데에 있는 네모난 부분 전체를 아래로 접어주세요. 됐어요. 이제 방금 작업한 부분이 오른쪽에 오도록 전체를 돌려주세요. 왼쪽부터 세서 세 번째 세로선을 찾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접어주세요. 이제 맨 윗줄을 잡고 뒤로 접으세요. 아래 행도 뒤로 접어주세요.
돌려서 부분들을 다시 펴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초점을 맞추고 사각형 오른쪽 상단 모서리와 왼쪽 하단 모서리가 맞도록 접어서 대각선을 만들어주세요. 대칭이 되게 똑같이 오른쪽 위 사각형도 접어주세요. 그리고 물론 펼쳐주시고요. 위에 삼각형 모양이 생기게 오른쪽 부분을 가운데로 접어요. 이렇게. 왼쪽 부분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종이 전체를 돌려주세요. 양쪽에 하나씩. 위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삼각형들을 접어주세요. 그걸 펼쳐서 뒤로 접었다가 다시 펴세요. 이제 이렇게 벌려서 삼각형을 만들면서 가운데 부분을 아래로 밀어 넣고 이렇게 덮어주세요. 다리 한 쌍을 잡고 아래로 밀어주세요. 문어 다리를 잡고 펼쳐주면서 옆으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우선 이 한 쌍에 초점을 맞출게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양쪽에 작은 삼각형을 접었다가 다시 펼쳐주세요. 이제 만들어진 삼각형의 앞면 한 층만 잡고 안으로 접어 넣어주세요. 다른 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른 대칭선을 이용해 양쪽 다리에 있는 삼각형을 뒤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주세요. 이제 오른쪽 다리를 보세요. 이 왼쪽 상단 모서리는 아래로 내려가서 바로 여기 있는 다른 사각형의 왼쪽 하단 모서리에 만나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고 눌러주세요. 다른 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오른쪽 하단 모서리로 접고 눌러주세요. 이제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을 잡고 아래로 접으세요. 이제 다른 쌍의 다리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작은 삼각형들을 접었다가 펼쳐서 선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만들어진 삼각형의 앞면 한 층을 잡고 안으로 접으세요. 다른 쪽 다리에도 똑같이 해주세요. 다른 대각선을 이용해 양쪽 다리의 삼각형을 뒤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펼쳐주세요. 오른쪽 다리는 왼쪽 상단 모서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바로 여기 다른 사각형의 왼쪽 아래 사각형에 만나야 해요. 그러니 이렇게 접어서 눌러주세요. 다른 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접어서 눌러주기. 이 부분을 잡고 아래로 접어주세요. 이제 여러분의 작은 문어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다리를 두 개 더 만들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종이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미 했던 것과 아주 비슷해요. 종이를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다시 펴서 돌려요. 다시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펴주세요. 돌려서 윗부분과 아랫부분 모두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하세요. 아랫부분을 잡고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윗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로 접어주세요. 이제 다시 펴주세요. 종이를 돌려 이 과정을 반복해요.
아랫부분은 가운데로 가요. 그런 후에 윗부분도 가운데로 가요. 한 번 더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가운데로 가요. 이렇게 돼야 해요. 이제 이 위에 있는 두 개의 정사각형에 집중해 봅시다. 위쪽 모서리를 가운데선까지 접고 펼쳐서 두 개의 작은 삼각형을 만드세요. 그런 후에 그걸 뒤로 접었다가 펴세요. 다음으로 전체 행을 아래로 접고 연장해 주세요. 열어서 삼각형이 되게 가운데를 잡아 당기세요. 종이 맨 위층이 그걸 덮어줄 거예요. 다시 꼭대기에 이 작은 정사각형 두 개를 봅시다. 삼각형이 되게 왼쪽 위 모서리를 당겨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맞춰지게 오른쪽 걸 접어주세요. 다시 펴서 윗부분을 안으로 접어요. 이제 다시 정사각형으로 돌아가요. 이 대각선을 따라 이렇게 뒤로 접으세요. 펼쳐서 이렇게 전체를 열어보세요. 이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안으로 접어요. 그런 후에 그 부분을 닫아 눌러줘요. 이제 다른 쪽 다리도 똑같이 해줘야 해요. 오른쪽 상단을 왼쪽 하단으로 펴주세요. 그런 후 맨 위층이 안으로 들어가요. 다른 선을 이용해 삼각형을 뒤로 접고 펴서 이 모서리를 안으로 당겨 넣어요.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반대편에도 똑같이 해줘야 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정사각형에 초점을 맞출게요. 위쪽 모서리를 가운데선까지 접고 펼쳐서 작은 두 개의 삼각형을 접어요. 그리고 그걸 뒤로 접어요. 펼치세요. 그런 후에 전체 행을 아래로 접어요. 펼치세요. 열어서 가운데를 아래로 당겨서 종이 위쪽 층이 그걸 덮는 삼각형을 만드세요. 이제 다른 쪽 다리에도 똑같이 해줘야 해요. 이제 조각을 돌려요. 우선 오른쪽에 있는 선을 가운데로 접어요. 왼쪽 부분도 똑같아요. 가운데로요. 그럼 이렇게 돼요. 거의 다 됐어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이 선을 찾아서 접어요. 그런 뒤에 왼쪽에서 두 번째 걸 접어요. 이제 조심스럽게 펴세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새로운 조각을 문어 안에 넣고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준비가 되면 모든 다리를 아래로 접어주세요. 문어가 완성됐어요. 옆을 누르면 뛸 거예요. 재밌게 놀아봐요.